자, 좀비 위치가 어 이쪽이네. 말뚝을 추가해 줍시다. 오케이. 야, 세 줄입니다, 말뚝.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있는 학생들이 들어본 게임 유튜브 문학TV 문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They Are Billion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하기 낙지 고! 아, 돌아왔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난화 영상에 정말 좋은 또 팁들과 네, 다시 이 게임을 보고 싶다는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한번 또 열심히 살아남아 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한데? 아, 정지돼 있구나 게임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정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군요. 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상황 판단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쓰라고 있는 기능이니까 가끔씩 써도 괜찮겠지. 자,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기지 동쪽에 여기 있는 좀비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여기를 저희가 점령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방어 시설 중에 여기 말뚝 함정을 제가 이쪽에 한번 설치해 볼게요. 이거 뭐 우리 팀은 밟고 지나가지 않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쫙쫙 깔아주고 자원을 잠깐 목재를 다 써버렸네. 이게 목재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50밖에 안 돼요. 목재가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진 않은데 50밖에 안 돼가지고 저장고를 늘려줘야겠네, 그죠? 잠깐만, 쳐들어온다. 아이씨들, 여기. 야, 들어온다. 막아. 자, 문이 어그로를 끌고 있을 동안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씨, 문 부서져요. 빨리 잡으세요. 문 부서집니다. 그렇지. 오케이, 처리했고요. 뭐야! 오마이갓! 좀비들이 또 들어왔네? 야, 이 건물도 중요한 건물인데. 근데 왼쪽에도 수비를 해야겠어요. 지금 감염됐네, 벌써. 아이, 세상에. 뭐야! 잠깐. 감염자 수십 마리가 식민지 근처 동쪽에서 온다. 동쪽. 아이씨도 후퇴하세요. 자, 동쪽에서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 맵에 표시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나타나면 이제 경로를 예측해가지고 방어 시설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죠. 자, 나타났다. 이쪽에서 오는가 본데요.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죠? 여기서 오면은 이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올 것 같네요. 자, 이쪽에 지금 방어를 좀 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인다. 온다. 자, 여기 나무 타워를 일단 두 개 추가해주고, 여기 들어갈 만한 레인저가 아직 많이 없는데 일단 빨리 이동. 벌써 왔어. 잠깐만, 벌써 왔어. 안돼, 막아야 돼. 여기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저기요. 안돼, 문이 뚫린다. 자, 빨리 쏩시다.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자, 말뚝 함정을 지금이라도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자, 말뚝 함정. 문 부서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 와, 이런 부서졌다. 야, 여기 말뚝 함정. 잠깐. 뒤로 물러나세요. 야, 이거 위기다. 아, 큰일 났다. 일단 건물로 어떻게든 막아야 돼. 자, 말뚝 함정 완성됩니다. 좀만 시간 끌어. 그렇지. 드리블. 그렇지. 오케이. 예, 끌고 오고. 빵이, 와, 숫자 많은데. 자, 일단 드리블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살아야 돼. 자, 이렇게 병력을 분산시키고, 그렇지. 병력을 분산시킨 다음에 타워로 몇 명 들어가고, 타워 들어가시고, 나머지 군인들 빠져. 그렇지. 빵야. 그렇지. 야, 이렇게라도 막아내야지. 자, 안쪽은 괜찮습니까? 안쪽은 막았나? 제가 여기도 장난 아니네? 안 돼. 큰일 났다. 이거 뚫리면 안 돼. 안 돼. 말뚝. 아, 늦었다. 이런.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야, 이거 텐트 안 돼! 털린다! 내 본진이 털립니다. 아, 이럴 수가, 세상에. 정신이 번쩍 드네. 아, 그나마 좀 많이 갔다 생각했는데 진짜, 와, 이래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 이럴 시간이 없어. 빨리 서두르자. 서둘러. 자, 지금 지형은 좀 더 살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물 있고 돌 있고 나무 있고 그리고 몇 가지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막기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협곡처럼 절벽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요렇게 막고 요렇게 막고 요렇게 막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공간이, 텐트를 지을 공간이 협소할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재소는 여기 목재 13구간 여기 좋네요. 지어주고 사냥꾼의 집도 여기다가 옆에다가 달아주면은 식량 16. 아 좋습니다. 핵이득. 오 뭐야 깜짝이야. 시장. 네. 자 사냥꾼의 집 식량 공급량을 늘려주거나 나무 타워 두 개를 주는 네, 애슐리 달씨와 에리카 키스씨가 있습니다. 우리 에리카 키스씨는 입술 색깔이 이거 왜 이러시죠? 키스하면 죽을 것 같은 색깔인데? 전 사냥꾼의 집 식량 공급량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꾼의 집을 지을 만한 곳이 많이 보이니까요. 식량 걱정을 좀 덜 수 있겠죠? 자 정찰을 조금 멀리 나와 보고 있는데 야 여기 자원이 상당히 많네. 여기 땅에 묻혀있는 뭐 돌이나 철이나 식량 자원들이 꽤나 풍부한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는 여기 북쪽에 방어선을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될 것 같긴 한데 해야겠네 해야겠네. 좀비가 바로 있네. 여기를 이렇게 막아야겠습니다. 여기를 막긴 좀 아까운데.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이쪽도 좀 아깝긴 한데 별 수 없네요. 이쪽에 이렇게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더 멀리 나갔다가 욕심부리면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여기를 이렇게 막으려고 했더니 자원이 있어가지고 위에 건물을 못 지을 것 같은데요. 어여여여 온다 온다 여기도 온다. 아이고 큰일났네. 이거 슬슬 기어오는데 이거. 전 양꾼이의 집 추가해주고 양꾼이의 집도 좀 칸을 맞춰서 효율적으로 지어야 손해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군사시설이 지금 시급하다. 지금 텐트 완성되면 군사시설 지을 수 있는데. 자 완성 됐습니다. 오케이. 자 군사시설 여기다가 지어주도록 하죠. 군사시설. 뭐야 어딥니까? 에이 타워 짓고 있는데 공격받고 있네. 에이 빨리 잡으세요 이거. 아,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서지면 안 돼. 자 이제 여기만 막으면은 일단 막는 거는 다 막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무가 너무 부족한데요. 제재소를 여기 한 개 추가할 수 있나? 범위가 안 겹친다. 여기 한 개 추가해주고 막아야 될 곳이 이거 내 방향이나 되니까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뭐 호수나 산 같은 거 등지고 앞에 한 두 군데만 막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일꾼 13명이다 그렇다면은 공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목재 공방 나이스. 이걸 빨리 지어야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야 여기 있는 게 좀 위험해 보이는데. 에헤이 거기다 요 또 와가지고 마침 두들기고 계시네. 또 여기는 못 보죠 지금 나무에 가려가지고. 자 아저씨 정리하세요 이거. 이제 어딘가 한 군데쯤 좀비 떼거리가 온다고 습격 메시지가 뜰 법도 한데요.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뜨고 있지 않습니다만 왠지 조용하니까 더 불안하네. 그죠? 주변 한번 정찰해주고. 좀비 많다. 집 업그레이드 벌써 다 됐네? 이 텐트를 부수고 집을 만들면 안 되나? 텐트를 이렇게 부수고 집을 지어주면은 공간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괜찮네? 텐트를 집으로 뭐야? 이게 뭐야? 집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있었잖아! 아, 나 왜 이거 이제 본 거지? 아, 이걸 또 못 보고 있었네요. 업그레이드 하기가 있는데, 어쩐지. 자, 일단 이까지는 막아놨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방어선을 어디로 확장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될 거예요. 정찰을 좀 해야겠는데, 그죠? 왓더! 감염자 수십 마리가 식민지 근처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자, 동쪽에서 온다고 합니다. 동쪽 방어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 일단, 말뚝 함정을 바로 업그레이드 하고, 타워를 추가하고 병력을 뽑아줍시다. 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바쁩니다. 바쁩니다. 벌써 오는 거야? 아직 아니지? 아직 아니야. 자, 이쪽에 있는 아줌마들, 빠지시고, 자, 두 명을 빼가지고 저희가 옮기겠습니다. 아, 벌써 왔어? 어디야? 벌써 온 거 아니지? 아, 여기 있네요. 아, 놀래라. 이게 지금 약간 남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분명 100% 여기로 올 것 같습니다. 여기를 좀 더 강화해줍시다. 자, 나무 말뚝 업그레이드 됐나? 아직인가? 자, 공방 뭐 하고 있나? 빨리빨리 일합니다. 말뚝 함정. 이거 다 왔단 말이야. 거의 다 왔어. 빨리. 아줌마가 얘들 그렇지 드리블 좋아요. 아 됐어. 레인저가 이런게 좋구만. 자 재빠른 레인저를 활용해서 자 빨리 쏩니다. 그 사이 이 아줌마 들어가고 올라오시고 요 말뚝 함정 오케이 빠지시고
자, 말뚝 함정.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드리블 좋습니다. 야, 이거 괜찮네. 옛날 스타크래프트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오, 제가 저쪽으로 오르클리면 안 돼. 아줌마, 좋아요, 좋아요. 말뚝 함정 완성됐고요. 어, 말뚝 함정 위에 있으면 데미지 있나 보다. 어, 좋아, 좋아, 좋아. 해기득, 해기득. 야, 이거 성공적으로 막았네. 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막아야겠다. 자, 아줌마도 공격하세요. 빵야. 들어오시고요, 이제. 아줌마 들어오시고, 문 닫고, 그렇지. 나이스 샷! 잘 막았다. 후! 자, 저격수. 저격수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는 여기서 계속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네요. 어, 저격수 완료됐네. 자, 그 다음에 대형 발리스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자, 대형 발리스타를 지금 연구 완료했는데, 대형 발리스타는 어디서 만드는 거지? 이것도 군사시설에서 만드나? 아닌데? 자, 오른쪽 아래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군사 현황이 나옵니다. 레인저 18명, 여기 솔저 1명. 아, 여기 앞에 있는 돌이랑 철이 꽤 탐나는데, 이제 석재 시대로 가려면은 채석장을 여기다가 지어줘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여기 너무 넓어. 이제 골드는 많으니까 농장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자, 틈나는 대로 빨리빨리 집을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지금 계속 인구수가 계속 모자라고 있어요. 아, 오케이. 농장 이제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장 새로 생겼네, 여기. 주변의 목초지에서 작물을 수확하여 식량을 생산합니다. 호! 농장 식량 상태가 62? 대박. 이게, 와, 이런 데는 식량 생산이 거의 안 되는데 이렇게 풀떼기가 있는 곳이 대박입니다. 여기다, 여기가 각이네. 와. 어, 시장 두 번째 시장. 호! 대형 발리스타 두 개 또는 충격 타워를 준다고 합니다. 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아야 될 곳이 많으니까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대형 발리스타를 한번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 대형 발리스타 주세요. 어, 이 설치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니까 섣불리 설치하기가 좀 애매하네. 벽 뒤에 설치해도 되겠죠? 여기 하나 설치하고 여기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야, 발리스타를 쓸 수 있게 됐네. 아직 나무만 해결되면은 한동안 자원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나무가 문제네요, 나무가. 자, 대형 발리스타 완성됐고, 여기 사정거리에 드론 척을 발사해서 쏠 것 같은데, 이 좀비가 사정거리 밖에서 안 들어오고, 이거 딱,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사정거리? 사정거리 딱 안 들어오고 또 버티고 있네. 자, 발리스타의 성능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창고를 설치하겠습니다. 야, 창고 이 범위 뭐지? 이 범위 안에 하나만 지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지을만한 데가, 아, 안 나오는데? 자, 여기 있는 사냥꾼의 집을 철거합시다. 철거하고, 왜냐면 이제 농장이 있으니까요. 창고를 여기다가 지어주면 되겠지? 안 돼. 이제 나 철거까지 했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위험했다. 나 지어주고. 자, 이쪽하고 이쪽은 저희가 레인저 드리블을 통해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격수는 일단 이쪽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어선은 나무가 있는 쪽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제가 25일째 살아남고 있네요. 여기 시간이랑 나오네, 그죠? 아까 전에 죽었던 게 41일째였나? 어. 이번에는 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시다. 아, 여기 레인저도 여기 위에서는 이동 속도가 느려지네요. 데미지는 안 입습니다, 다행히도. 아이고, 이 좀비가 바로 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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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온다, 쫓아온다. 오! 정찰을 맞춰야 됩니다. 정찰을 해야 돼요, 아줌마.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줌마. 자원을 먹어, 자원을. 자원이라도 먹고, 자원이라도 먹고. 아, 석유 10개를 먹고 그는 갔습니다. 여기 막고 여기 막으면 여기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를 점령하려면은 병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군인을 뽑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큰일이네. 에너지가, 아, 이제 에너지 딸리려고 한다. 자, 풍차. 풍차를 또 어디다가 지어줘야 되나. 공간이 협소한데. 아, 지어진 데가 별로 없는데? 풍차 어디다, 아, 여기다 짓겠습니다. 에너지 만드는 건물이 풍차밖에 없다니, 이게 실화입니까? 이런 별의별 건물들을 다 지으면서 에너지를 겨우 저걸로만 생산할 수 있다고? 이쪽이다. 어, 저기 어디, 어디야? 서쪽에서 옵니다. 자, 서쪽이면은 어디로 올려나? 서북쪽이면은 여기로 올 것 같고, 서남쪽이면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아마 이쪽으로 올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좋았어, 이번 기회에 여기 있는 좀비를 한번 싹 쓸어버릴 수 있겠는데. 자, 발리스타 한 개 설치돼 있고요. 자, 레인저를 배치해가지고 드리블을 준비합시다. 자, 레인저 이쪽으로 오시고,
자, 좀비 위치가 어 이쪽이네. 어 좀비 위치 서북쪽입니다. 여기야 여기. 어허 이거 좀 여기 막기가 좀 애매한데 드립을 할 공간이 안 나온단 말이죠. 잠깐만 타워를 추가해주고 말뚝을 추가해줍시다. 이렇게. 아 징그러운데 약간 이거. 오케이. 야 세 줄입니다 말뚝. 자, 하지만 지금 병력이 좀 부족한데 저격수 레인저. 자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 좀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자 레인저 출동. 자 레인저 어 다행히 저 위에서 오네. 자 레인저가 여기 가시밭을 지나면은 좀비들이 떼거지로 따라온단 말이죠. 자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이거 효과적인데. 자 레인저 아줌마 여기를 뚫고 지나가세요.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그렇지. 안돼 죽었어. 안돼 죽으면 안된대. 자 하지만 우리 레인저 아줌마 희생으로 가시밭길 위해서 좀비를 쓸어버렸습니다. 아 다행이다. 야 아까 그 레인저 아줌마 안 죽었으면은 어? 특급 진급시켜가지고 이거 장군 해드리려고 했더니 아, 전쟁 영웅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셨군요.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명예로웠다. 여기 가시밭길이 은근히 이거 효과가 있네. 어 그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사뿐히 저려밟고 가시 없어서 가시밭길. 야 이 진달래꽃 전략이 통하다니 좋았어. 이로써 한 열흘은 더 버틸 수 있게 됐구만. 자 이제 시장을 하나 만들면은 자원을 사고 팔 수 있다고 하고요. 주변 거주지에 필요 식량을 줄인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인데. 헉, 좋았어. 여기 자리 난다. 나이스 시장. 여기 거주지에 필요 식량을 줄인다는 거는 식량이 더 많이 남겠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제 저격수들을 동반해서 여기 나가가지고 저쪽을 점령해봅시다. 아 저격수가 은근히 괜찮네. 원샷 원킬이니까 어 금방입니다 생각보다. 자 좀만 좀만 더 가자. 이제 곧 확보할 수 있어 여기. 아 좀 많이 오는데 슬슬. 어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슬슬. 좀만 더 밀고 올라가면 이제 여기다가 방어시설 지을 수 있거든요. 좀만 힘내세요. 어 뭐야 새로운 건물 이용 가능. 감시타워. 감시타워는 어디서 만드는 거죠? 나 왜 뭐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말뚝도 이렇게 쫙 깔아주고 두 줄 정도 깔아줘야지. 그렇지. 어 두 줄 정도 깔아줘야지. 자 여기 본마을에 이어서 이쪽 서쪽이 이제 저희 영역이 됐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여기 또는 이쪽을 저희가 틀어막고 방어를 해야 되겠죠. 아 근데 계속 여기가 지금 취약한 게 좀 걸리네. 나중에 이쪽으로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면은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저격수도 공격 속도가 느리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또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원샷 원킬이면은. 아 참 우리 석재 공방 만들어야 되는지. 돌이 썩어나고 있어. 어, 돌을 계속 캐고 있는데 돌이 남아들어와요. 석재 공방 만들려면 집이 어 뭐야 방어시설 공격. 아 이쪽도 조금씩 연락이 자주 오죠 진짜. 어 뭐야 자꾸 두드리는데. 저기요 적당히 하세요. 부서지려고 해 이거. 어이구 세상에. 자 이제 석재 공방. 석재 공방만 있으면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집이 속속들이 완성되고 있죠. 자 석재 공방 요것만 완성되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이구 세상에. 자 지금 39일째 서쪽에서 좀비들이 옵니다. 서쪽이면은 바로 여긴데? 어이 큰일났다. 어 서쪽이면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일로 오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놨던 게 싹 엎어질 수도 있어요. 아 여기서 오네요 여기서. 그럼 일로 오겠는데? 아이고 큰일났네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나. 자 일단 이쪽으로 다 빠져오세요. 지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저 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거예요. 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지혈한 말이야. 그렇지 싹 추가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 벽 한 개 더 치고. 어 자 레인저 쪽으로 나오시고요. 어 어디가. 어 왓들 이쪽이다. 안돼 레인저님 나오세요. 레인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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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왓도 와 큰일났네. 야 이거 망하는 각인데 이거. 저 저격수님들 일로오세요. 여기 여 뚫리면 우리 다 죽어. 와 이거 잠깐 잠깐 잠깐. 야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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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저격수 이쪽으로 오세요. 오케이. 자 레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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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어 레인저 끌어와야 돼. 어그로 끌어야 돼 끌어야 돼 끌어야 돼 어그로 끌어야 돼.
아 이거 여기 밀리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 밀리면 끝나요. 안 돼.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 분산 조금이라도 시켰어요. 아 큰일 났는데 여기 여기 얘들아 여기다 여기라고. 거긴 안 돼. 와 이거 망하는 각인데. 자 이제 저격 쏴직입니까? 빨리 오세요. 아 빠져 그렇지. 이쪽으로 저격수 이쪽 정리하고. 자 요거 농장 괜찮습니다. 요 아주 안돼 안돼 이거 그 안되는데. 어 그 와중에 시장 이거 내가 클릭해서 팔았어야 되는 거네. 어, 몰랐네요. 와 와 순식간이다. 야, 3초만 빨리 가가지고 이거 어 레인저로 어그로 끌었으면은 모르는 일인데 이것도. 자 남은 저격수들이 열심히 좀비들을 처리해 보지. 어 뭐야 막 뭐야 안 끝났어? 오 안 끝났네? 지금 전체 수리를 눌렀어요 일단. 야 이거 안 끝났어? 야 이거는 근데 안 끝났어도 이게 막은 게 아니야. 이거 막은 게 아니야 이거. 어? 멸망급이야 멸망급. 자 지금 수리해야 될 게 꽤 많긴 한데 지금 뭐야 식량이 많이 부족하네. 식량 건물 위주로 좀 이거 수리를 해야겠는데요. 일단 테슬라 타워를 복구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야 에너지가 돌아와서 수리가 가능해지거든요. 아 좀비 또 왔어. 에이 이거 수리 방금 했는데 이거 또 다 부수고 있네. 아 이거 집을 수리했더니 집이 터지면서 또 감염자가 추가로 나오네. 아, 여러분 이거 수리할 때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아 이거 쐐기 박으로 끝내러 왔네. 아 끝났네. 아 세상에. 와우. 자 여러분 오늘은 네 뭐 약간의 발전과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오래 버티지 못했네요. 120일 버텨야 되는데 40몇일 버텼어요. 아 오늘 Day of Billions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네 정찰을 빨리 해가지고 어디서 어떤 경로로 저기 쳐들어온지 확실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이 게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